1번입니다.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 심화로 교통수단 운행 인력이 감소하자 일부 면허의 취득 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철도와 택시, 버스 면허 문턱을 낮춰서 인력 공급을 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요. 철도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또 택시와 버스 운전에 필요한 2종 면허 학과 시험을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등 20개 외국어로도 볼 수 있게 하기로 했는데요. 외국인 노동 인력을 늘리기로 하면서 취한 조치이기도 합니다. 다만 지역에 따라 외국인 거주 상황을 검토해 일본어 외 어떤 언어로 된 시험지를 준비할지 결정하게 됩니다.